3번, 264번, 자, 요 문제도 아주 괜찮은 문제 중에서, 자, 해당됐으니까 한번 아까 보셨던 행정처분의 승계. 근데 또 많이 응용했습니다. 한번 잘 한번 봐주시면, 요런 문제가 또 살짝만 응용해서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 법령상 264번 보시면은, 147페이지에, 그리고 개업공사인 갑에 대한 처분이 돼, 옳음 옳다고 꼭 요런 문제 자주 냅니다. 옳음 옳고, 그 다음에 틀리면 X를, 요 세 개는 모두 맞아야 됩니다. 자, 표기가 옳은 것은 뭘까요? 뭐 가로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한번 자, 표기가 옳은 것은 뭘까요? 아래 보니까 맞으면 O, 그다음 틀리면 X를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기업법 보실까요? 기업법 적이 처분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보니까 못했나 봐. 억울해서 하겠다고 저러나 봐 생각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기업법 보실까요? 갑이 그리고 지금 이제 응용했습니다. 등록증 대야하면 제재가 뭐여?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재를 먼저 써놓고 봐야 그래야 잘 보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등록증 대여, 그럼 정량 등록증 대여니까 뭐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과태료 이런 것 중에서 나오겠잖아요. 그입니다. 야, 등록취소다 절대적이다. 야, 그러면 2개월, 그 다음에 2개월 후에 자, 대여한 날로부터 2개월 후에 이제 때릴 것 같다. 그러니까 잽싸게 잠수부터 먼저 탔다, 폐업을 했다. 그 소리입니다. 폐업을 했다는 소리를 잠수 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구를 지하고 먼저 등록취소 내리기 전에 폐업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도 할 거예요. 억울하니까.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보실까요? 2년. 그럼 저기 등록취소인데 2년이라고 했다. 그입니다. 2년에 폐업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개설 등록을 철삭방정을 떨고 다시 등장했습니다. 잠수 탔다가 다시 나왔다. 그입니다. 개설 등록을 하였고 그리고 업무 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위 대여 행위를 이후로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뭐 전혀 안 맞습니다. 뭔 제재가 또 갑자기 업무정지라고 하지.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또 업무정지 처분한다고 했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주 해놨습니다. 대여 행위를 이후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완전 이상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자 먼저 등록증 대여가 등록취소입니다. 등록취소. 자 그럼 등록취소고 그러면 2년이 지났으니까 몇 년 안에는 한다고 했잖아요. 몇 년 안에 한다고요? 3년. 3년 안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년이 지나서 다시 개설 등록을 했으니까 위대여 행위를 이후로 무슨 처분을 할 수 있겠냐고. 업무정지가 아니라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할 수 있다. 이래야 맞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아직 안 해봤는데 그럼 2년이 지났으니까 3년에서 몇 년 빼줘라. 그렇죠. 2년 빼줘라. 그럼 몇 년 남았다? 1년 남았다. 1년 남았다. 그럼 여기다 이제 엉뚱한 소리 할 겁니다. 2년이 경과해서 등록 취소 했는데 3년 후에 다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엉뚱한 소리하고 계신다기입니다. 1년 지나면 다시 등록 신청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 기업은 하다 일어나잖아. 틀렸어. 그입니다. 근데 틀렸는데 한번 문제를 보실까요? 내가 뭐 잘못 생각했나 봐. 요 맞는 게 더 맞네. 자, 5가 지금 아주 심리학 전공이라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우리 흔들어 놨습니다. 자, 1번도, 2번도, 3번도 오히려 맞대. 그럼 이제 답을 또 바꾸기 시작해. 게임입니다. 자, 아예 1번, 2번, 3번이 그냥 다 틀렸다는 겁니다. 답을 알려주려고 발악을 하는데 틀리시냐고. 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보면 그냥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어, 어차피 디귿은 틀렸대. 볼 필요도 없대. 게임입니다. 근데 니은은 4번을 보니까 걔는 5라고 하고, 나는 5번은 틀렸다고 하고 둘 중에서 딱 하나만 보면 답이 벌써 나왔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번 보실까요? 갑이 미성년자를 중개보호전으로 고용했다. 미성년자를 중개보호전으로 고용하면 결격사에 있는 자를 고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긴 3명에 보면은 결전이 나와 결격사유 있는 고용인 고용했을 때입니다. 이거 심하게 많이 응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5일 만에 2개월이라는 소리가 60일이다. 입니다. 자,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를 시켰다는 겁니다. 딱 2년 반. 1개월 반 해서 한 달 그리고 보름 만에 아예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해소를 하면은.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이를 이후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막 심하게 응용했잖아요. 2개월 이내 해소하면은 업무정지 못 때린다. 내보냈잖아요. 여기입니다.
업무이계가 필요하니까 2개월은 주겠다. 그러면 니 뭐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벌써 답 나왔다 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답을 가려야지. 하나 더 볼까? 하나 더 봐야 소용없습니다. 디귿번은 그냥 틀렸대. 그러면 디귿번은 왜 틀렸을까요? 이런 문제도 아주 괜찮았습니다. 한번 디귿번 볼까요? 갑이 업무정지 사유, 이제 여기 아예 답을 알려주네. 저기 기업번도 등록취소에 이렇게 알려주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보고를 한 날로부터, 이제 감독명령 위반한 경우입니다. 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폐업을 하였고, 왜? 업무정지 때릴 것 같으니까. 근데 볼까요? 어디 4년, 너무 그냥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틀렸다고. 4년에 폐업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취소도 이미 다 끝났겠다. 그입니다. 4년에 폐업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개설 등록을 하면은 이 거짓보고를 했던 행위를 이유로, 근데 업무정지, 저기 4년 지났다는데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얘는 등록취소도 못하겠다 그럽니다. 이미 3년 지났으니까. 그냥 1년만 지나면 업무정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무 틀렸다. 답은 몇 번이다? 5번. 아직까지 이제 이렇게 행정처분에서 작년도 문제도 좀 괜찮았는데 이런 문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아주 제일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64번에 박스에 있는 거 다 틀렸어. 답은 몇 번? 5번. 이런 문제 아주 괜찮았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에 이제 벌칙이 나왔습니다. 벌칙은 이제 1학년, 그리고 3학년, 이런 것들이니까 올해 이제 벌칙은 그래도 조금 더 쉽습니다. 1학년, 3학년들은 금방 보이고요. 하니까 이제 거기는 조금만 정리하시면, 자, 등록 주소가 올해 종류가 많다 보니까요. 그놈이 조금 더 까탈스러운데, 형벌은 1학년, 3학년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한 문제가 또 여기도 반드시 나온다. 그리고 265번처럼 박스 문제, 바로 이제 이런 문제가 하여튼 등록 취소가 될건 형벌이 될건 분명히 나올 거다 생각을 주셔야 됩니다. 자, 뒤에 이제 기출문제가 쭉 나왔는데 1학년 그리고 3학년도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8페이지 해서 이제 148페이지는 하여튼 오늘 진도가 제일 하기 싫을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요 지겨운 바닥을 청산하시려면 요걸 잘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3학년 3반인데 3년에 3천 그리고 5개 꼭 개수를 먼저 알고 있어야 이제 여기에 답이 풀리지. 안 그러면 정말 헷갈립니다. 그리고 한 장 네, 드렸던 거 지금 이제 서서히 봐줘야 됩니다. 저거 정은 또 뭐더라 하면서 사무소는 뭐더라 하면서 봐야 됩니다. 자, 먼저 무거운 형벌인데, 자, 먼저 증서를, 자, 증서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 쌍방. 자, 이렇게 직접 거래의 쌍방들이, 직접 쌍방. 이게 뭐 하면? 투기하면, 국가가 제일 싫어한다는 투기를 하면 아주 무거운 거 내릴 거예요. 무거운. 포상금에서도 무거운 거 나왔죠. 바로 요거 금쟁이. 그리고 등록 갖고 장난하신 분 두 개. 이런 것들은 3학년 3반의 제재를 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장 보면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증서를, 이렇게 증서를 중개하거나, 그 다음에 증서를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요 문장은 안 바꿉니다. 증서를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에는 3년 이하 징역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손에 입힌다고 직접 거래해. 내가 살게. 내고 사봐. 이러면 3년 이하 징역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합의를 했다, 보수 안 받았다, 그것도 3학년이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쌍방대리, 매도인에게도 대리권, 매수인에게도 대리권. 그러면 3년 이하 징역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기업을 통해서 거래했다? 아니다. 금쟁이 아니다. 일방대리다? 금쟁이 아니다. 그건 3학년 아니다. 그리고 투기를, 그리고 앞쪽에 미등기 부동산 탈세를, 그러니까 투기나 뭐를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도, 차익은 안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조장만 해도 3학년 사 아주 초전에 사장 아주 사전에 초전 박살냅니다. 그 정도로 문제 삼습니다. 무등록으로 포상금에서 무등록으로 중개업한 자, 이렇게 중개업을 한 자, 요 사람 신고하라는 겁니다. 포상금도 50만 원 주고 시험 끝난 우리 아르바이트할 무등록계입니다. 3학년 3반도 갈 겁니다. 그리고 거지. 알기는 좀 어려울 건데 거짓으로 등록하신 분, 그리고 부정한 방법,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요즘 또 거짓은 잘 안 낼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문장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뭐를 한 사람, 등록을, 이렇게 등록을 한 사람도 뭐라고요? 요거는 3학년 3반, 3학년 3반에 제재를 갈 수가 있습니다. 정량조례도 아까 봤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 지가 그냥 11개예요. 정말 11개 맞습니다. 11개가 바로 여기는 바로 해당됩니다. 유사사무소. 유사사무소인데 한타 1학년은 무조건 낼 정도입니다. 3학년 내면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사. 유사사무소인데 유사에 2개, 그 다음에 사무소에 3개입니다. 사무소 바로 3개. 그 다음에 유사사무소 정비에다가, 요 정비가 좀 생각나야 됩니다. 자, 만들어서 팔아먹으려고 유사사무소 정비에다가 양도가 2개가 있습니다. 등록증 자격증 양도하는 것은 금지행위다. 자, 금지행위 네 글자. 자, 여기서 이제 세 개 빠져나갔으니까, 5번, 6번, 7번 빠져나갔으니까, 네 개, 매매하면 초과 판단계입니다. 그리고 표시. 아까 표시 광고, 개업이 아닌 사람은 표시 광고에서는 아니 된다. 여기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먼저 유사는 이제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이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공인중개사와 그리고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그리고 여기 이제 개업이 소속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자기 사장 아닌데 명함에다가 나 대표 이러면 유사한 명칭으로 1년자 징역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그 다음 이제 사무소가 이제 여기 세 개인데, 자, 첫 번째 이중소속. 즉 정량줄에서 이중소속이나 이중등록을, 우리 법전에도 나란히 있습니다. 이중등록을 하면은 여기도 이제 몇 학년이다? 1학년. 아까 이제 정량줄에서 봤는데 그 정량줄에서 이제 등록주도 하고, 그리고 여기도 자, 1년이나 징역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사 2기에서 둘 이상입니다. 둘 이상. 사무소라는 글자가 나와요. 사무소의 소속, 사무소의 등록계입니다. 자,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뭐한 경우도, 둔 경우도 하나는 치울 수 있는데 교도소는 가셔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겸임, 임시중개시설물입니다. 임시중개 그리고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시설물 여기도 설치하면은 게입니다.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도 여기는 1년이나 징역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 공개 잘못한 사업자, 정보 공개 위반입니다. 정보 공개 그리고 위반한 사업자입니다. 위반한 사업자인데 뭐 내용은 안 물어볼 건데 사업자, 그리고 뭐 사업자. 자,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하지도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완전 양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실수도 안 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별,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차별 공개 한 번도 안 내본 문장 같은데 차별적으로 공개를 하면은 여기도 거운정에서도 봤는데 지정취소 할 수 있다. 형벌도 갈 수 있다. 정말 유일하게 형벌하고 지정취소가 동시에 내려주는 경우가 그중 사업자 여기입니다. 정말 양치기 됐다고 아예 대표자 교도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동네방네 떠들어댔을 때 비밀 준수. 자, 먼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그 문장 갖고도 시험 문제 나왔다. 요놈 하나만. 자, 비밀 준수 위반입니다. 그리고 무덤 갈 때까지 비밀은 지켜라. 입니다. 무슨 놈은 사무소에 그렇게 비밀 많다고 하면서 봤습니다. 자, 위반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업 공인자 등 하면서 이제 반의사,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국가도 벌을 할 수 있다 없다. 벌을 할 수 없다. 근데 요놈 하나만. 그러니까 만약에 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처벌 못하는 거 찾아봐. 그러면 비밀 찾아봐. 요 비밀 찾아봐야겠다. 떠들어 대라고. 나는 강심장이니까 그런 거 충격 안 받아. 뭐하러 처벌하냐? 국가한테 막 그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반의사 불벌죄 그입니다. 아니면 양도, 그 다음에 양수도 두 사람 다 하겠습니다. 사회적이지만 교도소, 청송교도소 같이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자격증. 자, 뭐 여기다가 뭐 성명을 하면서 이제 성명을 사용하게 했었다라고 할 때 이제 자격증, 그리고 등록증. 항상 우리 자격증하고 등록증은 개시가 됐건 양도가 됐건 자, 무조건 같이 나와요. 손잡고개입니다. 반납도 같이 나오죠. 자, 등록증은 성명이나 그리고 상호를 딱 문장만 딱 써놓고 상호를 바로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상호를 그리고 사용하겠다. 요 소리도 똑같다. 맨날 봤었다. 양도대 정량에서도 봤었다. 곱셀입니다. 금쟁이 매매하면 처갑한다. 중개사물에 매매를 오버렸을 때 무등록을 당하고 뻔히 알면서도 중개를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했을 때, 그리고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 받았을 때, 그리고 중개 의뢰는
판단을 그렇쳐 놨을 때요. 이런 문장 꼭 들어올 거니까 매매함을 초과한다. 이놈도 1학년 1반. 그리고 표시 광고 위반입니다. 표시 광고 위반인데 우리 최근에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과태료 아닌 거 찾아봐. 이놈이 답이었습니다. 개업공인주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하기 위해서 광고 냈다. 요 소리입니다. 그냥 개업이 아닌 자. 그럼 소속도 걸린다.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이렇게 아닌 자가. 그리고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겠다. 이렇게 요 목적 꼭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 집 팔라고는 괜찮습니다. 중개업을. 그리고 하기 위해. 하기 위해. 그 다음에 저렇게 표시 광고한 자입니다. 표시 광고. 광고로 표시했다. 이 소리입니다. 표시 광고한 자, 누. 여기는 몇 학년이라고요?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안 되는 것만. 자, 1학년 꼭 맞추셔야 됩니다. 유사사, 무슨, 이거 교도소 갈 일이니까 실무에서도 요거 11개 걸리면 1학년, 5개 걸리면 여기도 3학년 다 걸립니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유사사무소. 유사하게 사무소를 만들어다가 정부에다가 양도 하는 것은 금쟁이를 표시한 거다. 이렇게 앞글자를 꼭 따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65번 한번 보실까요? 꼭 이런 문제는 이미 기출문제에 많이 나왔다 하기입니다. 뒤에도 계속 나오니까 기출문제에 풀어보면 되겠네요. 오케이입니다. 먼저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우리 10장에 우리 벌칙에서 이제 지금 3학년은 3학년 3반으로 바뀌었으니까 그건 좀 아래 있네요. 3학년 3반으로 자 금액도 달라졌다. 자 그리고 자 265번 보실까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정형이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딱 11개가 있어. 벌금에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거래요. 해당하는 자를 박스에서 골라보세요. 지금 몇 개냐 문제 안 물어볼 거예요. 그입니다. 나 먼저 공인중개사 아닌 자, 아닌 유사, 아닌 자가 그리고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근데 원래 법전에 유사가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저렇게 유사를 살짝 빼고 한번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업본 들어가 아닌 자 유사자나 사이비들 아닌 자가 부동산 뉴스 대표 명칭을 사용했다. 공인주사 명칭을 사용했다. 2차 합격했다. 공인주사 그래도 교도소 간다고 했습니다. 2차까지 합격해야지 네가 뭐 붙을 거 뭐 100% 장담하니 그럴 겁니다. 작년처럼 어려워갖고 2차만 봐갖고도 많이 떨어졌구만. 아주 골탕 먹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좀 편해질 겁니다. 그다음 니모 볼까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사무소 나왔네. 개설 등록 거짓 아니니까 1학년 맞잖아요. 중개업을 한 개업공인주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기업번 니모 나란히 들어갑니다. 자 2번은 이미 틀렸다. 4번도 틀렸다. 그리고 1번도 틀렸네. 그입니다. 그러면 3번하고 5번 중에서 답이겠네. 그리고 니를만 보면 되겠네. 자 기억력 디귿은 아예 자, 있으니까 그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번 볼까요? 개업공인사로부터 의뢰를 받지 아니한. 아니한 나왔네요. 사업자. 아니한. 아까 정보 공개 잘못된 정비할 때 정 봤잖아요. 중개대상으로 정보를. 그리고 부동산 거래정보 망해다 공개했던 거래정보 사업자. 그건 정에서도 받고 들어갑니다. 나란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직접 나왔네. 직접 1학년이게 3학년이게 벌써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정답의 키를 가지고 있네. 1번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던 개업공사 몇 학년이다? 3학년. 그럼 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5번 아니고 그입니다. 또 그냥 모두 고르라고 모두 고르면 안 됩니다.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쉽게 이런 것도 기출문제 유사하게 나왔었는데 아주 쉬웠잖아요. 그입니다. 알면 모른 머리를 다 쥐어 뽑아도 생각이 안 나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266번은 이제 벌칙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아마 벌칙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나온 적은 거의 많지 않았었고 보실까요? 먼저 양벌 규정은 소속 공인주사가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요? 아니요. 형벌만 갖고 적용합니다. 센 놈만. 그래서 1번은 X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둘 이상의 사무소. 아까 사무소 1학년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 맞잖아요. 맞아요. 여기입니다. 그런데 벌금하고 과태료. 근데 벌금도 약하고 과태료도 약해요. 근데 그걸 같이 때릴까요? 센 놈만 같이 때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등록주소에서 정량하면서 봤잖아요. 근데 벌금 과태료는 둘 다 약하니까 병과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때리는 것은 없다. 그런 경우 없다. 그냥 벌금만 때리든지 과태료만 살짝 때리든지 게을러갖고 이런 거니까 가벼운 것들은 둘 다 때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3번도 맞았고 그입니다. 그리고 자 4번 볼까요? 자 쌍방들이 아까 이제 직접 거래 나왔었죠.
거죠. 거리당 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3학년 3반 맞잖아요. 이게입니다. 그다음에 5번에 개업 공인주사가 중개 보존의 위반 행위로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이 법상 예,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에, 아까 이상했었죠, 박스에서. 3년에,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에 해당한다 그러면 안 되고, 해당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아까는 해당한다고 해서 엉뚱한 소리였었고, 여기는 맞았고, 답은 몇 번이고, 1번이고, 그 다음 이제 267번도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벌칙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여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유는 잘 안 내긴 하는데, 그래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나머지 1번. 개국공사가 중개상물의 매매를, 아까 매매하면,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임의적인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맞잖아요. 웬만하면 하니까 또 절대 이건 아니었습니다. 정량조례는 금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벌 맞는지 볼까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 보실까요? 자, 이렇게 막연하게 설명해놨네요. 자, 사무소. 어차피 사무소 세 개는 똑같았는데, 사무소를 두 개 이상 둔 개업공사와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던 개업공인주사의 벌칙 내용이 다르대요. 다릅니까? 같습니다. 등록취소 할 수 있다.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벌칙 내용도 1학년 일반에 여기 뭐 다 싸놓으면 둘 이상 사무소하고 임시 여기 있구만 게입니다. 요거는 정말 같습니다. 다르다가 아니라 같다. 이런 것들 시간 많이 빼앗는다. 모르면 또 다 써볼 거냐고 세월 다가게. 그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 이렇게 거짓을 자꾸 빼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맞잖아요. 컨닝을 합격했는데 근데 동시에 3년 이하 징역. 그다음에 자,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옳지 안쪽입니다. 이놈은 자, 형벌은 없습니다. 형벌은 없다라고 기억을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는 개업공사가 폐업했던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네, 벌하지 않는다. 벌한다. 그죠? 뭐 당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5번에 보시면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아예 그냥 법에도 없는 소리입니다. 관할 법원에다가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아예 없다. 라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세 번째, 거기서 이제, 여기서는 조금 다른 게 2번, 아, 동그라미 2번 볼까요? 중개사무소를 2개 이상 둔 개업공사. 그리고 이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던, 그죠? 여기는 벌칙인 내용이 다르다가 아니라 같다. 그죠? 같다고 해야 되니까, 자, 2번도 틀렸고, 1번만 맞을 거기입니다. 자, 조금 내용이 좀 어렵긴 해도 1번. 요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고. 그 다음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우리 기출문제가 268번에 나와 있고 그 옆에 270번에도 기출문제가 나와 있고 그건 정년도에 1학년 일반이 나왔었던 거네요. 하여튼 1학년 일반은 매년 나와요. 그 다음 268번 보실까요? 개업공사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그럼 아마 3학년 하나 찾으라는 게 나오겠구나라고 예상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는 빼버렸죠. 대이어. 대여 했을 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리고 등록증 자격증 맨날 둘이 손잡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자, 둘이 그냥 꼭 떨어져갖고 붙어갖고 떨어지질 않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했을 때 들어가죠. 둘 다 나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무소에서 들어갔잖아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했을 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몇 학년이래요? 3학년. 꼭 이렇게 지적거리 쌍방들이 손에 입힌다고 별로 안 큰 것 같은데 3학년입니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이 사무소잖아요. 자, 천마 그 밖에 이동 이용했던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1학년에 들어간다. 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269번도 요거 이제 조금 어려운 거니까 한번 잘 보실까요? 자, 먼저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아까도 한번 잠깐 나왔었죠. 자,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아까는 업무증제도 같이 나왔었던데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국토교통부령 말고 뭐라고요? 이것도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도 돈 내라고 해서 형벌이다 보니까 조금 커서 자, 왼쪽에 바로 여기는 대통령령이 나옵니다. 대통령령으로 나온다. 이런 거 어쩔 수가 없다. 게임입니다. 꼭 정리를 좀 해놔라. 가끔씩 낼 때가 있고 잘 안 내는데 게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여기는 뭐 이상한 소리 났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이것도 기초문제 이렇게 유사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 다음에 중개업을 한 자는, 그때 이제 3학년 2반이니까 그걸 살짝 바꿨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에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이 아니라 3년. 3학년 3반인데 뭔 소리 한데. 자, 2번은 2년 때문에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던 개업공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아주 정확하죠. 그래서 여기는 막거기입니다. 비밀만 그렇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금쟁에다가 벌하지 아니한다. 뭐 이런 소리 나오면 아주 엉뚱한 소리입니다. 자, 비밀만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볼까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처해질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오해에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개업공사에 대하여 15일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대하여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간다. 근데 어디가 틀렸대요? 동일한, 그렇죠? 동일한이 거기가 틀렸습니다. 벌금이 똑같냐고, 1,000만 원, 1,000만 원 무조건 똑같냐고, 아니요. 개업이 더 괘씸하면 더 크고, 우리 중개보조원이 더 괘씸하면 중개보조원이 더 크고, 벌금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조에, 아니면 같은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라고 하지, 동일한 금액에 거기가 틀렸답니다. 무슨 동일한 금액에 벌금형이냐고, 거기가 틀렸고,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 안 해놓고 신경 안 쓰면은 4번이 또 맞는 것 같답니다. 틀렸구만. 겨울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사가 소속 공인중개사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아직 안 해봤는데 정말 괜찮아 보입니다.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2분의 1 범위 안에서 그 형을 감경을 할 수 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무슨 갑자기 또 2분의 1이 나옵니까? 그냥 여기는 아예 면제합니다. 면제. 그래서 2분의 1 안에서 그 형을, 저런 소리 없어도 그냥 범위 안에서 2분의 안에서 가중 감경은 당연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상당한 주의를 했다.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벌금 없다. 벌금 없다고 이제 무슨 또 2분의 1 또 나오냐고. 그래서 이제 5번도 X고 저렇게도 한번 내볼 거는 갖고 오게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한번 정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270번이 바로 작년도 29회 때 문제입니다. 자, 먼저 법령상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요. 또 3학년 나오겠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유사 나왔죠.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의와 그리고 유사한, 아까는 유사를 빼버려서 헷갈리긴 했었는데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표시네, 개업공사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 들어가잖아요. 금쟁이 표시. 그 다음에 또 유사 나왔네. 그래서 세 번째, 개업공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들어가 적입니다. 자, 2번, 3번 나란히 유사 두 개 들어가고요. 네 번째, 여기서 이제 자, 보시면 이제 증서 벌써 나오네. 증서 관계 법령에서 양도나 알선 등이 금지된, 캐님 그냥 문장만 길어. 부동산의 분양이나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를, 항상 이렇게 증서는 딱 중간 정도 가면은 증서가 나올 거예요. 증서는 몇 학년이요? 3학년입니다. 답은 여기 있네. 이놈은 3학년이고 나머지는 아직은 1학년인 것 같고입니다. 네 번째 1학, 요거 3학년. 그리고 자, 5번 해볼까요? 상호 그런 거 보니까 등록증인가 봐. 다른 사람한테 뭐 증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자격증이나 등록증이나 같이 똑같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양도돼서 이렇게 안 써준다고요. 자기의 상호를 사용해서 작년도 문제라고요.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1학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가 양도입니다. 양 도 대여 라고 해서 5번은 들어가. 답은 몇 번이요? 4번이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작년도 문제는 이제 복잡하게 좀 내라는데, 요것만, 요건 거의 잘 안 냈었는데 약간 복잡하게 냈었고요. 근데 답은 좀 쉬웠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271번 볼까요? 개업공사 갑의 소속 공인중개사 을이, 갑은 바로 개업이고 을은 그 밑에 있는 소속이고입니다.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도사물의 거래상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말하면 제재가 뭐예요? 저기 판단이 보이네. 왜냐하면 1학년이냐 3학년이냐 이런 거 나온 거 보니까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율의 비용에
판단을 굳혀놨다는 건 안 샀을 건데 소속이 그냥 엄청 좋습니다. 개발됩니다. 요렇게 이제 거짓말했습니다. 재산상의 손을 입혀놨다는 겁니다. 한 5천만 원 깨먹었나 봐. 공인주사 법령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뭐래요? 그럼 이제 1번 볼까요? 의뢰 소속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맞잖아요.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가장 마지막에 금쟁이 있잖아요. 판단은 그쳐놓은 거 금쟁이 맞아. 별표로도 6개월 얻은 마적입니다. 자, 1번은 맞아요.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뭐 여기다가 자격 취소 그러면 안 되고 자격정지가 맞습니다. 형벌. 자, 2번 볼까요? 야, 그래도 아까 1학년 반도 나왔네. 그런 2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3학년 3반 그러면 안 되겠죠. 맞죠? 1학년 1반 매매하면 초과 판단, 마지막에 판단, 맞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아주 골고루 내고 있죠. 등록관청은 갑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하이한다 그러면 X일 거고 여기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잖아요. 금쟁이 웬만하면 하니까 싹싹 빌면 봐줄게. 맞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 볼까요? 우리 그러면 소속이 징역이나 벌금에 1학년 일반 선고를 받은 경우 갑은 그럼 개업은 의뢰 위반 행위를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근데 벌금을 받는다.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답은 좀 쉬웠잖아요. 이게 어려웠냐고. 뭐하러 1번, 2번, 3번에 고민하고 계시냐고입니다. 아주 답은 쉽게 나왔습니다.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벌금 없다. 벌금 받지 않는다 그래야 됩니다. 4번 틀렸구만. 그 다음에 5번 밥상 3개 병원 갑에게 손해배상 5천만 원 깨먹으면 정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하잖아요. 갑한테 사장님한테 너는 보증 설정돼 있지 1억 그렇게 해서 종업원은 아예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하니까 여기는 5번도 맞았네요. 이런 문제도 아주 괜찮았다는 겁니다. 갑을병 거의 안 내는데 우리 법령에서 작년도 상당히 좀 많이 운용해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272번 저렇게 막연하게 3학년하고 1학년 생각해 보면 될 건데 자, 벌칙의 최고 한도가 다른 것은 뭘까요? 자, 그렇게도 문장만 바꿔서 나올 수 있다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73번이 잠깐 그랬었다. 얘기입니다. 먼저 그럼 써보면 알겠죠. 사무소가 나왔네.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몇 학년이래요? 1학년 일반 옆에다 1학년 일반 딱 써놓고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공인주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양도 대여받은 사람 얼마? 1학년 일반 1학년 일반 그럼 둘 다 똑같네. 그 다음 사무소 시설물 임시 중기 시설물을 설치한 자 몇 학년이래요? 1학년 안치면 가서 발로 차버린다는 파라솔 떴다방 들어갑니다. 그 다음 직접 나왔네. 맨날 이렇게 직접거래 쌍방대리 요놈이 나오잖아요.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했던 개업 공인중개사 정말 이제 귀에 딱지 생기게 생겼어요. 3학년 3반 입니다. 그럼 이제 자 5번. 근데 이건 잘 봐야 됩니다. 저기 뒤에 알면 이걸 봐야지 무등록 또 3학년 나왔네 이러면 안 됩니다. 중개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 매매 알면 1학년 맞잖아요. 무등록이면 3학년이 맞는데 알면서 금쟁이네. 알면서도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했었던 개업공사 1학년 맞잖아요. 매매 알면 초과 판단에 1학년 맞구만. 답은 몇 번이다? 4번.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73번은 요거 이제 25일 때 나왔던 법정형. 바로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뭐냐요? 요것도 써보면 알아. 그입니다. 기업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했던 기업공사 몇 학년이래요? 1학년 1반. 그 다음 또 직접 나왔네.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했던 개업공사 몇 학년이래요? 3학년 3반. 자, 그 다음에, 자, 지급본 볼까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던 개업공사 몇 학년이래요? 1학년 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 볼까요? 사무소 여기 있네. 자, 사무소,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몇 학년이래요? 1학년 개입니다. 사무소 3개가 나란히 나왔네 개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하고 무네 무. 자,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자 몇 학년이래요? 3학년. 그러면 1학년끼리 묶여진 게 지금 기업번, 디귿번, 니르번. 기업디귿, 니을개입니다. 다른 놈들은 다 똑같지 않아서 답은 몇 번이다? 2번. 답은 2번이다.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니은하고 아까 이제 3학년 미음이 같이 묶이든지 그건 또 없으니까 그건 아니고 그입니다. 어차피 3개씩 묶였는데 그러면 2번처럼 기억 디귿 그 다음에 니을이여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74, 이제 정말 쉽죠. 바로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이 아닌 것은 사무소의 소속 사무소, 맞아, 양도. 이제 그게 보이는 지역입니다. 등록증 자격증 양도되어는 1학년 맞아, 2번도 맞고. 그 다음 또 사무소 보이네.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자. 그 다음 4번을 볼까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안고가 무요, 무. 무등록으로 무거운 거요. 중개업을 한 사람. 몇 학년이다? 3학년입니다. 그 다음에 성명만 나온 거 보니까 등록증인가 봐. 뭔 증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자격증이네요. 바로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업을 하게 했을 때 이거 자격증 양도돼요. 뭐 상호 얘기 나오면 등록증. 자, 성명상호, 그리고 성명만 나오면 자격증인데 뭔 증인지 몰라도 괜찮아. 하여튼 양도는 1학년 맞아. 답은 몇 번이요? 4번. 4번이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자, 2번에 이제 행정 질서벌인데 요즘은 이제 질서벌도 꼭 한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또 이제 누가 때리냐 이런 것들이 꼭 나오고 있으니까요. 거기도 한번 봐야 되겠다. 자, 500절하고 그다음 둘 다 나란히 8개 한번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요 지겨운 거. 여기가 이제 거의, 자, 작년도에는 우리 실무 쪽은 한 6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서서히 확인할 건데, 바로 그 정도로 앞쪽에서 압도적으로 요즘은 이제 부동산 거래신 것도 딱 4개가 나오니까 신문은 거의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꼭 주택임대차, 그리고 경매, 매수 신청 대리, 그 다음 명의신탁, 이런 거 위주로 나오면 그냥 끝이요. 확인 설명서 나오면 아예 끝이 납니다. 그 다음 이제 153페이지인데, 153페이지 이제 과태료. 과태료는 100만원짜리하고 요즘 이제 여기도 자꾸 내니까 바로 첫 번째 500. 자, 먼저 500만원짜리 먼저 볼까요? 500만원이야의 과태료 8개. 그리고 100만원짜리도 8개. 정말 둘 다 이제 팔딱팔딱 뛰게 8개씩 나온다 그럽니다. 자, 먼저 공시. 정말 이런 공시법. 지금 정도 되니까 공시법, 공법이 속세기는 게 아니라 이런 공시법이 속세기입니다. 공시 확인을. 공시 확인을. 공시세법에서 꽈락이 나와서 떨어지는 많지, 공법 꽈락 나와서 떨어지는 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공법 꽈락 나오게 하면 저기 산업인력 관리공단 쳐들어갈 겁니다. 자, 공시 확인은 운명시. 이렇게 운명시가 생각나야 되는데, 정말 공시 확인은 정말 운명시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합격할 겁니다. 연수. 교육받으면서 우리 맨날 2년 전년 하면서 욕받으면, 욕하면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수 좀 개선합시다. 이렇게 앞글자 따갖고 정리하면 500자리가 여기 다 있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자, 실적 공시입니다. 내용은 안 물어볼 건데, 자, 공제사업의 운영 실적을, 이렇게 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공시하지 아니한 누구?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협회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자, 그입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 여기 이제 500만원에서 우리 개업은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한 개만 해도 별표 400씩입니다. 그 다음에 근거 자료를, 이렇게 근거 자료를 설명했는데 대장은 안 보여줬어. 그입니다. 근거 자료를 제시. 문장은 안 바꿀 건데,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실비 들어가도 그거 매도인한테 달라고 할 거니까 자료 떼서 대장이나 등기사항 찍으면서 보여줘라. 그게 바로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규정입니다. 이제 거리정보 사업자는 운영규정에, 우리 말고 운영규정에 승인을 받지 않았다. 아니면 다르게 운영했다. 이런 건 나 안 바꿀 거니까 다르게 운영을 하면 헷갈리잖아. 거운정회의에서도 봤었고, 500만 운명. 거리정보 사업자는 저것들이 팔자가 운명입니다. 500입니다. 그 다음 명령. 명령. 우리는 업무정지던데, 명령에 위반한. 자, 두 사람입니다. 위반한 누구요? 사업자. 그러니까 우리 사업자가 우리 운명적으로 500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협회도 나오고, 공인중개사협회 두 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시, 시정명령. 자, 시정명령. 자,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 시정명령에 위반한 협회를 얘기합니다. 위반했던 공인중개사협회. 우리 개업 말고 위반한. 그리고 협회. 협회가 자그마치 딱 4개입니다. 반은 얻어 맞습니다. 옛날에 협회는 아예 제재가 없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제재에 4개씩 딱 반 차지합니다. 연수교육, 연수교육을, 하여튼 여기 연수교육을 뭐 하지 않았을 때, 이수, 2년마다 욕하면서 받는 교육, 이틀 받는 교육, 2개월 전에 통보가 온다는, 두 사람 받아야 된다는 교육 해서, 하여튼 여기서 욕으로 끝나는 교육이었습니다.
개선명령, 그리고 요즘은 또 개선명령 꼭 박스에다가 한 4개 정도 두고 거기다가 개선명령 찾아봐. 뭐 장부 가격 변경해봐라. 자, 위탁을 좀 바꿔봐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바로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올해는 안 나올 겁니다. 작년도에도 나와서 위반했던 공인중개사 협회. 그리고 그냥 문제는 그냥 쉽게 나오니까 개선명령 또 나와봐. 그러면 그냥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박스에 모두 들어갔었던 거 앞에서 풀어봤고, 게임입니다. 요게 바로 500.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100만원짜리입니다. 100. 요게 사실 조금 더 중요한데, 100만원 이하. 우리 개업이 이제 얻어맞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별표는 안 내봤다. 20, 30, 50배 해가지고 별표. 자, 업무정지만 안 내봤다. 여기는 반명만. 반이 뭐더라, 명은 뭐더라, 반명 보이계획입니다. 여기는 보이계가 생각 나야 되고, 여기는 운명씨가 생각이 나야 되고, 입니다. 보이계, 그 다음에 휴업을, 그 다음에 뭐 하세요? 표시하세요. 자, 표시. 그러면 적 1학년에 표시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여기는 아닌 자고, 여기는 개업이 표시를 안 하네. 요 소리였습니다. 먼저 반납. 반납입니다. 반납 두 개. 그러면 맨날 같이 붙어 다니잖아요. 자격증.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7일 만에도 똑같고, 그 다음에 등록증. 자, 등록증. 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자, 그건 아직 안 내봤는데, 우리 자격증에는 사유서 못 낸다는. 누구 빌려줬는데, 갑이 가지고 와서 안 가지고 오네요. 그러면 못 낸다는 사유서를 다 써서 내면 괜찮고, 별표도 30이고, 요건 별표 50이고입니다. 근데 등록증에는 사유서가 없어. 등록증 없겠습니까? 벽에다 걸어놓고, 어떻게든 영업을 며칠이라 더 해보고, 막 중개보수 막 땡겨보려고 할 거니까, 빨랑 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칭 사용. 오다 가다 간판 사무소에 뭐라고 돼 있나? 명칭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간판 달 의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간판 없이 어떻게 영업하냐고 다 달어. 그러니까 다 다니까 이름 써라, 그리고 문자 써라 라고 했었던 게 바로 명칭 사용. 그 다음 이제 보증관련. 야, 보가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자, 보증관련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보증관련 사항을 입니다. 실무에서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사항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고를 치면 얼마 책임진다 라고 해서 이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설명. 그 다음에 서류는 줘요. 근데 서류 받고 관련 서류인데, 요건 왜 준대, 매도 매수는 잘 모릅니다. 관련 서류를 뭐 하지 않았을 때, 교부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교부하지 않았을 때 게을러 갖고 설명 왜 안 했어, 서류 왜 안 줬어, 요 소리입니다. 이전 신고입니다. 이제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올 거고요. 열흘 만에 이전 신고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입니다. 개십니다. 먼저 등록증, 맨날 등록증하고 자격증, 요 둘은 그냥 반납에서도 같이 다니고, 양도되어도 같이 나오고, 여기도 같이 나오고, 등록증, 자격증. 부직은 자격증 없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율표, 가장 그렇게 싫어한다는 요율표. 그 다음에 이제 보증관련, 여기도 나왔는데 보증관련 서류 오게 된다. 벽에다가 공제증서, 보증관련 서류인데 벽에 꼭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액자 4개 먼저 사세요. 우리 뭐 부치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등록증, 자격증.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사본도 냈다고요. 원본입니다. 요율표, 보증관련 서류 내라. 그래놓고 여기다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그거는 거는 거 아니여기입니다. 등록신청할 때 내는 거요입니다. 그리고 휴업, 그 다음에 폐업, 별표 제일 싼 놈 나왔네. 폐업 신고, 시험 문제도 나왔네.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재개, 영업 다시 할래요. 그럼 등록증 빨랑 내놓으세요. 벽에다 걸어야 되겠어요. 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변경. 기간 좀 바꿔주세요. 나 더 쉬고 싶어요. 입니다. 변경 신고 안 하면은 여기도 100만 원이야 과태료고, 별표는 20으로 제일 싸고,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표시. 표시 광고 위반입니다. 표시 광고 위반인데, 여긴 광고 위반인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리고 뭐를 광고를 내야 될 때 표시를 해야 되냐고, 명시를 해야 되냐고, 성명. 누가 광고 냈냐. 그 다음에 상호가 뭐여. 상호. 간판, 상호를 이해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거기 사무소 어디가 있니? 소재지. 라고 해서, 자, 그런데 소재지 듣고도 모르겠다. 전화라도 한번 해보자. 전화번호.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자, 전화번호를 바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네 개 표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아입니다. 여기는 우리 개업이입니다. 저기는 개업도 아닌 사람이 광고를 막 냈을 때 1학년 일반이고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하여튼 요치기 온 거 이제 끝났습니다. 아주 그냥 요거 하기 싫을 건데 오늘이면 끝이고 그입니다. 그리고 자 275페이지는 올해 과태료 부가권자. 근데 과태료 부가권자 요거 작년도 문제인데 요건 정말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올 또 나올지도 몰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입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 대상자하고 그다음 부과기관 국장 그다음에 시도지사 그다음 종로관청 이 세 사람이 들을 건데 연결이 틀린 거래요. 틀린 건 아주 간단해. 옳은 거 했을 때 약간 어려웠습니다. 먼저 협회에 하고 사업자는 누가 들급해 감독권자가 누구요?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않았을 때 아까 공시할 때 나왔었죠.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맞죠? 공인중개사협회는 죄다 국장이요. 맞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공인중개사협회 딱 협회만 나와도 벌써 국장 맞아.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게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 협회 누구요? 국토교통부 장관 맞아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근데 등록관청이래요. 시장군수구청장 아니죠. 누구요? 시 도지사 우리한테 자격증 주신 분 연수교육 시도지사가 실시한데 뭔 소리 한데 답 여기 있네. 그입니다. 3번 여기 있고 이런 문제가 하여튼 올해도 또 나올지 몰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휴업 기간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록관청 맞아 그입니다. 그다음에 성실 정확하게 중개사물에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등록관청 맞잖아요. 자 등록관청이 바로 등록증 줬으니까 여기도 500만 원짜리는 등록관청이 때려요.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라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76번, 이건 작년도 문제하고 유사하게 내봤네요. 과태료 부과권자가 아닌 것은 1번 볼까요? 연수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다 받지 않냐 소속 공인중개사 들어가죠. 그냥 문제가 조금 더 쉽겠네요. 저 여기도 이제 시도지사가 내리긴 할 건데 들어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고했던 휴업 기간을 변경하지 않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그리고 개업공사 여기도 들어가겠죠. 등록관청이 때릴 거고 그다음에 등록 취소에 따른 빨랑 내라 7일 만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에 의무를 위반한 자 또 등록관청이 때릴 건데 7일 만에. 들어가죠. 부가권자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전, 죄다 지금 이제 등록관청이네. 자, 이전 신고를 위반했던 개업공인수가 여기도 등록관청이 1번만 시도지사고 나머지는 죄다 지금 4번까지 등록관청 7개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해볼까요? 네. 개업공인주사가 아닌 자로서, 아닌 자로서입니다. 유사품에 조심하세요.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을 표시가 한 관자. 이게 과태료 부과합니까? 뭐라고요? 형벌. 형벌입니다. 1년 이하 지옥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갈 수 있는 형벌. 이것도 아마 기출문제 유사하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놈이 답이었습니다. 아니자로서 정말 헷갈리긴 했습니다. 아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래야 됩니다. 개업공인사가 표시광고 위반했다. 이렇게 나오면 과태료 맞는데 아닌 자니까 1학년 일반 금쟁이 표시 여기 있잖아요. 금병 표시 광고 위반 여기는 1학년 일반이지 과태료 아니여기입니다. 그 이제 여기는 좀 까탈스러웠었고 그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77번은 여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규정한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 저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다음에 다 연결을 받네요. 그다음에 부가권자가 바르게 여기 바르게입니다. 이런 문제 오히려 괜찮을 수가 있어. 바르게 연결한 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때가 좀 어려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볼까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는 기업공사 100만 원 금액 맞죠? 그다음에 등록관청 그렇죠 맞죠? 아주 편하게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 금액이 이상한 것 같네. 개설 등록 취소되었으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받나? 500만 원짜리 반납이 나왔나? 반면 보이게 할 때 그거 얼마요? 개업공사 500이래요. 500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100. 등록관청은 맞았는데 100이지 무슨 500이요?입니다. 틀렸네. 그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제 500짜리도 맞겠죠.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는 개업공인중개사. 근데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인데 갑자기 취득세 3배입니까? 500, 500입니다. 국토교통부 또 장관입니까? 아니요. 신고관청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냥 어디 맞는 구석이 없습니다. 세 배도 틀렸고 500이니까 국장은 더 X고 신고관청 그래야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 아주 괜찮죠? 부동산 거래조망 운영규정을 승인받지 않고 부동산 거래조망을 운영을 했었던 거래정보 사업자. 여기도 다 맞네. 100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500. 아까 운명시 할 때 500 받고만 등록관청이라고요? 아니요.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국장이었습니다. 여기 네 번째도 맞는 구석이 없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서는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신고사항에 관한 누락에 따른 거래대금 증명 자료를, 돈 자료를, 돈 자료 같으니까 지금 금액은 안 틀렸습니다.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거래 당사자 3천만 원 이하는 맞았습니다. 돈 자료, 돈 외자료가 500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볼까요? 시도지사래요. 뭐는 엉뚱한 소리 한대요. 시도지사 말고 시장, 군수, 구청장 아니면 신고관청 그래야 됩니다. 너무 엉뚱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5번도 틀렸고 답은 그냥 1번이고 저것도 유사하게 나온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 278페이지 보실까요? 정말 이렇게 과태료 부과 기관이 연결이 옳은 것은 이런 문제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또 나왔었고 자 먼저 1번 볼까요? 연수교육을 받지 않냐는 자 연수교육 누가 실시해? 등록관청 아닌데 시? 도지사, 국장교도에 쓰고 시도지사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 이런 문장이 딱 2번 답 이럴 것 같습니다. 자격증이라니까요. 자격 취소 시 등록증 아니라니까요.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근데 등록관청이라고요? 시도지사, 시도지사죠. 그입니다. 교부했던 시도지사 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이놈이 아주 제일 이상하네. 등록증 누가 줬는데 개시하지 아니한 자 그랬더니 국토교통부 장관이래요. 시도지사를 X고 등록관청 그입니다. 세 번째 노멍뚱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런 문장이 넘어갈 겁니다. 공제사업의 운영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그 사람은 공인주사 협회요. 누구요? 저 국장, 시도지사 이것도 X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답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5번, 5개 광고물의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자, 등록관청 맞잖아요. 답은 몇 번? 5번. 앞에다가 쫙 막기 믿기 좀 깔아놓고 물어라 그런다고 했습니다. 붕어도 아니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279번은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에 부과 대상자하고 부과 기간이 정말 이 정도 이제 풀어보면 정말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행하지 여기서 연결이 틀린 것은 이번 볼까요? 개선명령을 누구한테 내리더라 저기 협회라고 써졌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러면 헷갈릴 겁니다. 협회 시도 그죠 국장 국장입니다. 벌써 답은 나왔네. 그럼 두 번째 볼까요? 공제사업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않냐는 자. 그렇죠? 국장. 맞아 그거는. 그리고 세 번째 중개사업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중개사업소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냐는 자. 등록관청. 맞잖아요. 등록증. 자격증은 시도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개사업소 등록증을 개시하지 않냐는 자. 등록관청. 맞아요. 그 다음에 5번에서는 자격이 취소되었음에도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냐는 자 시, 도지사 맞아 그입니다. 국장 그러지 말고입니다. 맞았네. 답은 1번이 틀렸네. 그리고 자 280번 요거 이제 자 뒤에 그냥 하나 더 있는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개업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그럼 이제 500 찾으래 이런 거죠. 그것도 기출문제래요. 26회 때 나왔대요. 그입니다. 1번 괜히 문장만 길게 써놨네. 시간 끌라고.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하루당 그냥 10만 원씩 간다고 했습니다. 얼마? 100만 원 약 과태료? 맞아. 별표는 30이요 하면서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증을 개시하지 아니한 자. 얼마래요? 100만 원 맞아. 그입니다. 대형 축하 선물이 날아온다고 했어요. 가서 이틀 그냥 가서 코로 걸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공인주사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말 용나는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여기는 얼마라고요? 500입니다. 아까 연수 계산합시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알기만 하면 엄청 쉬워. 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반명 사무소 명칭에다 별표도 세. 공인중개사 사무소 우리 얼굴이니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냐는 자. 얼마래요? 100. 맞아요. 별표 50이에요. 50, 30, 20인데 별표는 제일 세. 그 다음에 센 놈 또 하나 더 나왔네. 5개 광고물 등에 관리하고 5개 광고 산업 지능에 따른 법률 이런 거 신경 쓸 것도 없고요. 다른 5개 광고물의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자. 아무리 이름이 촌스럽다고 개명을 하실 거지 어디 그냥 집에서 쓰는 이름을 걸어놓으면 절단 난다는 겁니다. 이것도 별표 50짜리 100만 원 약 과태료 답은 몇 번이요? 2번. 그냥 답이 그냥 너무 쉽게 나와. 그입니다.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281번은 156페이지에 과태료에 대한 설명이 돼 틀린 거. 그냥 바로 그냥 답 나올 것 같은데 1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에 따른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자격증 반납하지 아니한 자, 여기다 등록관청을 쓰겠죠.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장이 왜 나오시나? 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 처분권을 행사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입니다. 누구요? 시 도지사 자격증이니까 등록관청 그래도 X국입니다. 그리고 자, 2번 여기 있네. 아까 100만원 아니라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자,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얼마요? 500. 확인 설명도 500입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벗은발로 안 뛰어나온다는 거리정보 사업자. 아까 5명 500 맞잖아요. 그리고 5번.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또 뭐 여기도 6개월 넘어간다 뭐 이러면서 나오죠. 아니면 500짜리 100만원짜리 막 200이나 1000만원 넘어간다 막 그럴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자 여기 다 나오는 거 맞습니다. 등록관청은 다 때리잖아요. 그 다음에 과태료의 두 번째 줄 것에 2분의 1 범위 안에서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감경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만 아무리 늘린다고 하더라도 상한을 초과할 수는 있다 없다. 100, 500 초과할 수는 없다. 근데 요즘에는 저 끝에다가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살짝 바꿉니다. 초과할 수 뭐한다? 없다. 없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그리신 거는 오늘 그냥 몇 개만 보고 그냥 여기서 이제 그냥 가시면 이제 섭섭하시니까 몇 개만 보고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그리신 거 정말 머리 많이 아파하실 거니까 오늘 그냥 아픈 김에 한 5분 10분만 조금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그리신 거 자 먼저 자 158페이지에 여기 27회 때 나왔던 건데 이건 그냥 간단해 보이네요. 자 부동산 거래신 거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나온지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틀린 거, 옳은 거. 그리고 저 2번 같은 문제 아마 그냥 올해도 저 이제 박스 저거 이제 성의 없이 냈었는데 조금 좀 다시 내볼 겁니다. 자 먼저 1번 부동산 거래신 거 등에 관한 법령인데 부동산 거래신 거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냐요? 자 1번 보실까요?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면 누가 신고를 하냐고 입니다. 여기다 갑자기 중개그림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개업공사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아주 평범하죠. 맞아요. 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개업이 해야 돼. 매도 매수냐 아니요. 입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보실까요? 자, 부동산 거래신고 당사자 거래사자 일방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부할 경우는 다른 개업공사는 다른 당사자는 국토교통부 령에 따라서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사유서하고 거래계약서 사본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직 심하게 안 내봤는 얘기입니다. 왜 혼자 오셨어요? 사연 있어요? 사유서 소식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A4 용지에다가 사유서 매도인 누구고 매수인 누구다 무슨 사연 때문에 혼자 왔다 날짜 쓰고 세종시장님 받아라 이러면은 될 거라는 겁니다. 하다 서식도 없다 사유서하고 거래계약서 사본 꼭 필요합니다. 원래는 거래계약서 자체가 필요 없는데 그래서 2번 맞았고요. 자, 세 번째 개업공사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개업공사에게 500짜리겠죠. 하도록 요구했던 자는 매도 매수인 과태료 부과 대상자한테 아주 평범하잖아요. 500짜리인데 금액 얘기도 안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좀 이상하니까 보안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누락 있는 경우에 신고인에게 거래 금액 같으면 3천만 원 얻어맞고 안 내면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여기도 뭐 국장이나 시도사 나오면 안 되고 신고관청 맞았고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좀 어려웠습니다. 신고관청의 요구에도 그입니다. 근데 금액이 이상하죠. 취득세 3배 옛날에 있었습니다. 요구에도 거래대금 증명을 근데 이게 500일까요? 아니면 다른 내용일까요? 3000일까요? 입니다.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지금 돈 자료 안 냈다 그입니다. 제출하지 않은 자는 해당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3배 안위조계입니다. 근데 이게 3천일까요? 500일까요? 그죠? 3천입니다. 요건 심하게 안 내봤는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돈자료니까 그건 얼마다? 3천이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로 해서 이제 거기도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고요. 그 다음 이제 2번 아마 요 2번 같은 게 이제 분명히 아마 시험 문제 꼭 내볼 만하니까 부동산 거래신고 이런 것들은 꼭 다시 한번 거기 아래 이제 3번까지만 한번 볼 건데 요것도 조금 내용이 많아지니까 한번 잘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래신고 대상계입니다. 자, 먼저 이제 2번에 남아있는 158페이지 이제 2번 2번에 이제 신고 대상. 근데 신고 대상 아마 올해는 꼭 작년들도 안 내봤으니까 신고 대상은 꼭 내볼 만해요. 한번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기 이번에 부동산. 여기서 이제 부동산인데 여기 임목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내봤다는 겁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신고 대상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누가 뭐 나무 같은 거 누가 살라고요. 취미가 좀 이상한 사람은 돈 생기면 나무 사볼까 이러지 돈 생기면 땅 사볼까 건물 사볼까. 자, 그래서 여기는 부동산. 그러니까 여기다 중개도 상물이라고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부동산이지 임목 아니다. 임목이나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매매계약서를 써도 거래신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정말 이거 거래신고 한다 그러면 저거 한정치산다 저럴 겁니다. 또 배울 때 뭐 있냐고 막 주무셨냐고 막 그럴 겁니다. 자, 부동산에 그리고 요거 매매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만 그것만 신고하라는 거지. 그리고 또 매매니까 임대차 신고하냐고 전세 신고하냐고 지상권 신고하냐고 저당권 신고하냐고 안 한다고 이런 것들은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환도 꼭 들어갈 때 교환 안 들어가 교환 바꾸는 거 그리고 경매도 안 들어갑니다. 경매는 뭐 받을 시간도 없습니다. 경매도 안 들어가고 증여는 당연히 거래가 아니니까 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간다 라고 해서 매매 하나만 들어간다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공급입니다. 공급. 자, 뭔가를 받아요. 공급 계약도. 자, 공급 계약도 신고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8개. 자, 지금 이제 나온 게 바로 여기 이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8개 해당되는 법률은 공급을 받으면 토지나 건물을 공급받으면 뭐해라? 신고해라. 신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 이제 세 개가 나올 거니까 먼저 첫 번째 주택법. 건축법은 나올까 안 나올까 하시는 말 주택법도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저기 환지사업 도시개발법. 도시개발 거기도 크게 정말 도시적이 되긴 할 건데 막 논밭 다 밀어버릴 겁니다. 환지. 그래서 이제 반듯반듯하게 토지를 사업하고 바꿔주겠다. 토지를 교환해준다는 환지계입니다. 환지. 이렇게 교환해준다는 환지도 사업하면 땅 받잖아. 땅을 공급받는 계약도 뭐해라? 신고해라.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아파트 도심이, 도심이 그리고 정비법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도심이 주거환경, 주거환경을 정비한다는 주거환경 정비법. 여기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따끈따끈한 아주 아파트 들어갈 건데 막 친구한테도 자랑질하고 막 그럴 건데 여기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 세 개. 근데 아무리 봐도 건축법 이런 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농지법 당연히 안 들어갈 건데 안 들어가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아파트 분양권 받을 거니까 아파트 받잖아 주택 받잖아 그러니까 신고해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상가에 하나 들어갈 건데 건축물 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건축물 건축물에 근데 여기 건축물은 주택이 안 들어갑니다. 건축물의 그리고 분양에 여러분 문장 안 바꿀 거니까 분양에 관한 법률도 상가 받으니까 여기도 뭐해라 신고해라 신고를 하라고 해서 여기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땅 받는다. 자, 5번. 옛날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안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 자체가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들어가입니다. 택지 그리고 개발. 자, 택지개발촉진법. 여기도 이제 부동산 여기도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공공주택. 이렇게 공공주택. 공공주택 뭐도 특별법도 여기도 이제 들어간다. 라고 깨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자, 일곱 번째는, 자, 우리 아마 정비법 적용 이제 유사할 건데, 여기도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여기 이제, 빈집 및, 이렇게 빈집. 자, 빈집 및, 그 다음 이제, 소규모, 그 다음에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여기도 들어갈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빈집 및, 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 정비, 이렇게 주택 정비에, 자, 정비에 이제 관한, 여기도 이제 특례법. 바로 특례법도 요것도 이제 특례법도 하나 들어간다라고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덟 번째 그죠 산업 입지미 이제 들어갑니다. 공장 요겁니다. 산업 입지미 개발에 관한 요거 공법에도 자주 나올 겁니다. 산업 입지미 그리고 개발에 관한 법률 요것도 이제 들어가니까 요거 몇 개 8개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요걸로 공급받으면 뭐한다? 들어간다. 근데 자, 세 번째 이제 점점 불안해진다고 했습니다. 요 공급계약을 통해서 바로 이제 입주자로 선정된 자, 지위입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그 지위에 매매계약도 요 매매계약도 뭐해라 여기도 신고해라 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자,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금방 보셨던 이 여덟 개 법률입니다. 요 8개 법률에 따라서 공급계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입주자로 선정된 들어갈 사람입니다. 입주자로
그 다음에 선정대, 선정대 지위, 이렇게 법률 요거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공급받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직은 공급받는 단어가 아닌데 그냥 증서만 하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 앞으로는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신고해라 그럽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정비법하고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비법하고 그다음에 빈집, 금방 보셨던 빈집 그 특례법은 시기가 분명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사업시행, 하나는 관리처분. 근데 요거 분명히 올해는 아마 바꿔볼 것 같습니다. 먼저 정비법하고 빈집인데, 다 먼저 어느 게 사업시행이고 어느 게 하나가 관리처분입니다. 정비법이 사업시행일까요? 관리처분일까요? 정비법. 정비법은 언제 아파트를 받나요? 삽질할 사람이 아니라 사업할 사람,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 후에 우리 맨날 여기다 써봤는데, 먼저 여기서 이제 중간을 빼버리고 사업시행인가, 삽질할 사람 먼저 정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파트 받았나요? 아니요. 그죠? 사업시행인가 말고 뭐라고요? 관리처분. 그러니까 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떼갖고 주나 봐요. 동호수 정하는 거. 그래서 정비법은 아파트 받는 시기가 언제예요? 관리처분. 자, 여기는 관리처분 괴계. 관리처분 괴계. 우리 정비사업에서 여기 시기가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동호수 받는 거, 동호수 받는 거. 빈집 주고 헌집 받는다, 선집 받는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지금 뭐 연장도 가능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또 개정도 됐을 겁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로, 인가로 인해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근데 우리 빈집은 언제래요? 근데 빈집은 요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집을 지금 아예 사람도 못 살 정도로 아주 집이 그냥 난리가 귀신만 살고 있으니까 그 집을 사업을 해서 우리 집 왜 이렇게 좋아졌대? 빈집 정비. 빈집을 정비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뭐래요? 자, 관리처분이 아니라 사업시행. 사업시행. 누가 공사할 거요? 그러면 우리 집 이제 수리하고 다시 봤습니다. 요즘 농촌에서 이런 거 자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대전 근처에도 찾아보니까 이런 사업 많이 합니다. 우리 세종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직 어디냐, 시골에 가면은 집이 비어 있을 건데 그 집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몇 개 집 이렇게 할 겁니다. 소규모로 한다. 옛날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저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사업시행. 요걸 바꿀 거다. 사업시행 계획에 사업을 누가 시행을 할 거요? 그럼 이제 새 집을 받는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인가. 인가를 통해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시라 합니다. 시기가 완전 달라옵니다. 아, 근데 여기다 이제 정비법에다가 무슨 사업시행, 빈집에다가 관리처분, 아니, 둘 다 똑같다고. 둘 다 똑같다. 다 엉뚱한 소리 한다. 요것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럼 이제, 근데 2번, 요건 이제 28일 때 문제인데, 그냥 너무 성의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 내면은 그렇게 안 낼 거예요. 그리고 작년도 문제는 이렇게 안 냈습니다. 요건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냈으니까 올해 나올 것 같아.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그 다음에 계약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그냥 모두 고르세요. 모두 다 고르시면 됩니다. 먼저 상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첫 번째니까 좀 살살 봐주고 냈을 겁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법 한집 받는다. 거기도 공급받는 것도 신고예요. 아주 반듯반듯한 또집 받잖아. 간보일 때문에 그냥 내 땅이 반 정도 왔을 건데 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귿본 주택법,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서 공급자로 선정받는 지위 들어가죠. 주택법. 그 다음에 아파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로 지금 세 번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맞잖아요. 지위에 매매계약도 신고해라. 들어가죠. 근데 다 들어가죠. 그냥 정답 그냥 답은 몇 번? 5번. 아주 더럽게 성의 없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맨날 우리 수업에도 한번 써봤는데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고서 작성. 나 다음 주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할 거 7개, 그 다음 투기 과일지구 이런 거 2개 더 보태면 9개. 그거 한번 써보긴 할 건데 있냐고. 공법. 그 다음에 권리전의 내용, 그 다음 권리관계 이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 지금 3개 문장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요거 이제 최근의 문제, 28일 때 문제네요. 자, 이거 벌써 틀린 것 중에서 1번. 부동산 거래대상,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이용자안이나 공법상 거래규제나 이용자안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상이다. 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 안 들어갑니다. 무슨 시장님 무슨 공법을 알고 싶게 하겠어요? 저 개발할 사람이나 알고 싶어 하겠죠. 매수인이나 알고 싶어 하겠죠. 이 공법상 이용자안 거래규제는 거래계약서도 없다. 확인설명에서 이미 다 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신고에도 없다. 확인설명에 확인설명서에 나오더라.
라고 기억을 잘 하시라는 겁니다. 거기 입구 옷걸을 지금 계속 낸다는 겁니다. 권리전의 내용 나왔었다. 권리관계 나왔었다. 공법도 나왔다. 그 세 개 나왔다. 우리 프린트물에도 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주부터가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휴가 갔다가 또 다 오실 것 같긴 하니까 오늘도 이제 아예 그냥 뭐 내일까지 쉬니까 거의 대부분 다 노시는지 막 서울에서 내려올 때도 그냥 사람이 없을 정도로 벌써 다 저기 부산으로 다 내려갔는지 그냥 아예 그냥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거기 가시면 정말 안 되고 그입니다. 뭐 동영상 봐야지 그러신 것 같은데 자 여기도 꼭 오셔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